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운영자 직업 소개를 맡고 있는 지현진입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국내 게임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게임 운영자의 정의, 게임 운영자는 어떤 거다, 그리고 게임 운영자는 왜 게임 산업에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게임 운영자의 업무 영역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게임 서비스 단계별로 게임 운영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한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게임 운영자의 실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운영자의 업무 영역과 필요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게임 운영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실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게임 개발사, 게임사, 게임 업체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경영진 산하에 경영지원실 역할이 저거죠. 경영지원실, 게임을 개발하거나 개발 이후 서비스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실에서 어떤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실, 보통 국내 사업팀, 해외 사업팀 별도로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실, 마케팅실 같은 경우는 국내 마케팅, 해외 마케팅 또는 통틀어서 그냥 마케팅실 하나 한 군데에서 국내와 해외를 다 커버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발실, 흔히 말씀드리는 기획자들 그리고 개발자들,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다 포함이 된 팀이 실이 개발실입니다. 그리고 웹 개발실, 게임과 별도로 게임을 서비스를 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하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웹 개발실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 자, 여기서 말하는 운영실이 CS, GM, 그리고 QA 파트가 모여있는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 팀이라든지 개발실이라든지 마케팅실이라든지 이런 실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1팀, 2팀, 3팀을 통틀어서 국내 게임 사업 본부 산하에 또 실이나 팀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해는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운영자가 이제 실제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자, 들어가 보죠. 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게임 운영자가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서비스 형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개발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냐 아니면 개발사는 게임을 제작하고 그 게임에 대한 서비스 권한, 판권이 되겠죠. 유통 권한을 퍼블리셔한테 넘긴 다음에 퍼블리싱이 개발사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하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업무, 실제로 구현되는 업무 형태가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달라지는 모든 업무 형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업무 형태는 어떤 거예요?